네, 위메이드. 네, 이야기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올한해 정말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메타버스나 NFT가 구현을 할수 있는 환경이 게임즈와 결부됐을 때 그게 강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 강해지는 측면을 저희가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이제 게임즈 같은 경우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게임의 출시에 따른 등수라든지 아니면 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이게 이 기여도가 얼마가 발생할지 그러한 계산을 통해서 게임즈의 주가 시가총액의 적정성을 부여를 해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위에 캡이 열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게임의 유저들이 게임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소득의 영위 효과도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의 그런 욕구를 충족해주는 그런 점도 있다는 네. 점에서 뭐 상당히 매력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먼저 주가로 한번 보여준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서 규제적인 측면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주가의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규제에 따라서 매도를 해야 되는 조정이 있고 매수를 해야 되는 조정이 있는데 규제가 나타나더라도 매수에 대응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의 계약이 한번 열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만의 규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매수 대응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는 점을 한번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그런 이런 게임주들이 뭐 예전에는 신작에 때 흥행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데 지금은 NFT 뭐 가상화폐 뭐 이런 메타버스 다 엮이면서 그더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을 좀 바라보는 어떤 주가의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지금 400% 넘게 지금 주가 급등했잖아요. 자, 이런 움직임이 산업으로서의 특히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게 보면 실적을 바라볼 때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 위메이트도 같은 관점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NFT라든지 이게 지금은 도입기 측면이잖아요. 산업 네. 자체가 도입기 측면이다 보니까 현재는 뚜렷한 실적보다는 이게 산업이 어떻게 커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 반영을 먼저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먼저 하는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 성장기 단계가 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본격적으로 실적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이전에 지금의 주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아마 레벨업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한 가지 팁을 준다고 하면은 게임 업종에서 전통적으로 유저들이 오랜 기간을 해왔고 그런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그 NFT라든지 이쪽에 연계된 사업을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이 있거든요. 코멘트만 하고 이게 실제 게임에 적용하지 않은 기업이 있는데 그러한 기업을 찾으면은 아마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상승 안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네. 보니까 그 보시는 분들은 그러한 기업을 찾아서 한번 매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메이드가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 좀 나오는데 그래도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는 지금 정보를 볼수 있는 거죠. 네, 조정 측면에서 지금은 수급적인 그렇죠. 요소인 것으로 네. 보이고요. 어제를 비추어 봤을 때는 종목 같은 경우가 마지막 종가에 강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네. 이게 그 대주주 이슈와 연계된 수급의 변동이었던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 네. 금일 같은 경우도 뭐 그와 연계해서 연속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도 이러한 변동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러한 변동이 있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